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제가 지금 팟빵을 방송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이신근의 책 읽기, 예수님의 산상설교 해설을 하는 중에 다시 하나 새로운 꼭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오늘은 칼바르트의 말년에 져서 개신교 신앙 입문을 여러분에게 한 장씩 한 장씩 요약하고 설명하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평신도 신앙연구소 공갈마을에서 운영하는 팟빵 공갈 신학당에서 공갈은 가짜란 뜻도 있겠지만 공감을 갈구하는 신학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몇달 전부터 이 책을 읽고 토론한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두 분의 박사님과 한 분의 사회자 목사님과 재미있게 이 책을 토론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저 혼자지만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는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이현기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신준호 박사님의 번역을 통하여 다시 이제는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왜 같은 책의 제목이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개신교 신학이 뭐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책은 머리 말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바젤 스위스 바젤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의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은퇴한 1961년 1962년 겨울 학기에 그러니까 칼바르트 교수님은 박사님은 196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 7년 전에 은퇴 이전에 나 자신을 대신해 그리고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나의 후임을 대신해 후임을 바르트의 교수직을 이어갈 후임을 무책하고 있었는데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미나와 토론 수업과 강의를 맡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사진에 올렸습니다만은 하일리 오트 박사님이 그 이후에 칼바르트 교수직을 물려받아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우리나라에는 신학 해제, 김광식 교수님이 번역하신 신학 해제로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은 그해 겨울 학기 강의의 원고다. 이것은 내가 개신교 신학의 영역에서 5년간 학생으로, 12년간 목사로, 그후 40년간 신학교수로 추구하고 배우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숙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칼바르트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고요. 그것을 다 읽고 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은 일단 또 문장과 논리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칼바르트는 말년에 내 책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은 너무 이제 짧다고 불평할까 걱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강의록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출판하였는데요. 이 책은 이제 칼바르트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항목 하나씩 다시 반복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입문입니다. Ein Führung, 안으로 인도한다. 개신교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 첫 출발로서 개신교 신학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과 방법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신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 연구를 위한 하나의 안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을 고맙게 쓰셨어요.
그가 주장한 수많은 신학적 주장들도 매우 우리가 눈여겨보고 읽고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지만, 흔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책을 쓰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종종 성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라는 이런 그 연구 서적을 내지만, 저 신학자로서 이런 책을 내기는 매우 드뭅니다만은, 참 다행하게도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개신교 신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참 칼바르트가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젤 1962년 3월 이 책이 출판할 때 머릿말로 썼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첫째,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첫 강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칼바르트는 시작합니다. 신학이란 예로부터 학문이라 불러온 인간적 시도들 중에 하나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시도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죠. 신학은 한 특정한 대상 혹은 그 대상의 영역을, 대상 자체가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먼저 현상적으로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 후그 대상의 존재적 영향력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이미 첫 문장부터 조금 학문적으로 딱딱한 개념이 나옵니다. 현상적으로 인지하고 존재적 영향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연구하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혹은 가리키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하나의 활동, 영향력을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주요 과제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지하고, 뭐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신학은 대단히 특수한 학문이다. 특수한 학문이다라고 바르트는 신학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 혹은 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그런 점에서 이미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다 신학자다라고 신학의 정의를 매우 폭넓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때 하나님은 흔히 욕망과 신뢰의 대상,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이런 욕망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구속과 의무를 주는 그런 근거로서의 신을 모시지 않는, 그런 신을 의식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는 신은, 사람들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실은 바라들은 모든 사람을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이 혹은 신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칼바르트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런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가치, 신성의 가치와 기능을 어디에다가 부여하느냐, 자연, 생애, 충동, 이성, 진보, 인간, 무, 니츠, 어떻게 보면 허무라고 할수 있죠. 허무. 이런 것에 신적인 가치와 기능을 부여한다는 거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러므로 이들은 무신론적이긴 하지만, 어떤 신적인 가치와 기능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게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들도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표현적으로는, 노골적으로는 무신론자이지만 결국 암묵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들도 어떤 신성을 주장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라고 엄격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르트는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신뢰를 거는 대상 그리고 자신을 구속하고 자신에게 의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 신이거나 신성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첫 도입부가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 이 강의의 목적은 그러한 많은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많은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신들을 역사적으로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사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되는 이름과 지위를 인간이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신들을 그 선택된 하나의 신에 종속시키거나 병렬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다 연구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못한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선택하며 논쟁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신학들은 자기가 유일하게 옳다고 올바르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자신이 그 중에 최고이며 가장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학은 자신의 신학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하나의 이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한 분이시며 홀로 참되고 현실적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신학, 다시 말해 유일하게 올바른 신학은 반드시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여기고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신학은 그 유일무이한 올바름을 증명해주는 영과 영적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러함을 반드시 확증해야 한다. 바르트는 많은 신들을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어느 것이 나은가 이렇게 논쟁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종류의 신들은 다 자신의 우월성과 최고의 어떤 가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도 자신의 신학이 최고고 유일하고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이와 같은 주장도 다음과 같은 전제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신학이 자신의 신학이 최고고 유일무이한 올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스스로 사칭하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그렇게 선포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자신이 그 유일무이하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폭로하는 셈이 된다. 인간이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앙이 최고의 유일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한에 속하지 않다라고 바르트는 단호하게 여기서 잘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칼바르트가 소개하려는 신학은 개신교 신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왜 책이 개신교 신학이고 복음주의 신학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으로 나왔는가 하는 이 혼동에 혹은 착각에 근원은 바로 독일말이 지닌 에반겔리시라는 이 용어 때문입니다. 에반겔리시는 에반겔리움, 복음에서 형용사죠. 복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흔히 사람들은 복음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서 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신학의 경향에 한정해서 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요. 이 에반겔리시라는 표현은 모든 교단이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는 성서를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결정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적인 것입니다. 성서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곧 성서적이요. 그래서 또한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는 또 이제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출생한 신학을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개신교 신학이라 하지만, 개는 개혁적인 의미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저항하는 신학이라는 뜻인데, 가톨릭교회에 저항하여 새롭게 출현한 개신교 신학, 모든 개신교 신학이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은 아니다. 가톨릭교회에 저항하면서 출현한 개신교 신학은 이 지구상에 수십 개, 어떻게 보면 수백 개의 신학으로, 교단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 신학이 반드시 복음적인 신학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나 카바르트에 의하면 성서를 우선적으로, 성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도 동방 정교회도 어디에도 이런 복음적인 신학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반겔리시에 할때 아까 말대로 복음적이라는 말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우월주의, 전통을 강조하거나 특정한 교회의 인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신학자들은 자기의 신학을 다 복음적 신학이라고 했고요. 즉 성서에 근거한 복음, 성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복음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톨릭과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이제는 신약 성서 안에 있는 에반겔리움,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뜻, 그 정신을 되살리려고 했던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을 다 포괄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개신교적이란 말과 복음적이란 말은 서로 교환하여 쓸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 입문이나 복음주의 신학인,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란 말은 또 이제 근세에 이르러 비교적 개신교 신학 안에서도 또 특정한 종파, 조금 하나의 좀 신학적 흐름을, 운동을 탔던 그런 단체를 일컫는 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말은 또 하나의,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말과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책 제목이 개신교 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개신교 신학인데요. 결국 그 내용은 복음적인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 신학은 여기서 다시 말하듯이 복음의 하나님을, 즉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적 학문의 대상이 되시는 곳, 바로 그분이 그 신학의 근원과 규범이 되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곳에 개신교 신학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업데이트하라는 화면이 떴군요. 개신교 신학은 복음의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그곳에 개신교 신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시고 인간 사이에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학의 근원과 규범으로 삼는, 혹은 규범이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바로 그곳에 개신교 신학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서 바라드 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 특징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바라트는 어떤 철학의 전제를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출발점이나 전제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가운데서 인간 삶 속에서 행동하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인식한다는 거죠. 그 인식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바라트는 개신교 신학의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개신교 신학은 겸손한 학문이라. 신학은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찬양하거나 어떤 신학 형태를 취한 후 자기의 신적 지혜와 가르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신학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런 일을 도무지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시도보다 또 개신교 신학보다도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항상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는 하나님이시다. 개신교 신학은 바로 자신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해, 규정되는, 정의되고 결정되는 겸손한 학문이다. 다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바라트에게 신학은 스스로 자신을 복음 안에서 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그럴 때라도 자신의 신학이 절대적이다. 오직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가치를, 동등한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그리고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신학보다 더 뛰어나시는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수가 있고 인간의 하나의 노력의 산물이지 자신을 자유롭게 늘 새롭게 알리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 뛰어난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학은 항상 겸손한 신학이어야 한다. 자신의 신학을 절대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신학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인간의 시도이라는 것입니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지 손가락 그 자체가 달이 아니며 신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자임하거나 자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르마트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성적인 문화적인 신을 다 파괴한 후에 복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일평생 어마어마한 책과 논문을 썼지만 말라네 칼바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절대화하지 말라. 나는 바르티아너, 영어로 보면 바르티안, 독일말로 바르티아너. 나는 바르트주의자가 아니다. 만약 내가 쓴이 거대한 교회학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마 천사들도 깔깔깔깔 웃었을 것이다. 나의 모든 이 책은 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집어넣어도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할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오직 한마디고 하나님 나를 불충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히 이제 인간이 만든 신학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그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자신이 그려낸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절대시한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학도 완전히 배타시하고 이단시하고 정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절대시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처럼 교만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르트처럼 아 나의 학문은 쓰레기와 같은 참으로 상대적인 별 가치가 없는 별 볼일 없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려고 존중하고 예배하려고 기록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흔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신들매도 신의 끈도 못 메고 풀겠다 이렇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는 세례관의 이 겸손한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내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 것은 다 쓰레기요, 죄요, 먼지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다가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트처럼 자신을 철저히 상대화하고 낮추거나 아니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사라지십시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진정한 하나님조차 내게 갈수 있는 오류 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트가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무엇보다도 겸손한 학문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내 신학은 복음적이다, 성서적이다, 정통적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학은 절대적인 신학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수 있을 만큼 무오류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신학은 없습니다. 신학은 항상 불완전한 나그네의 신학이요, 그림자의 신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자유로운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실존과 믿음과 이성이라는 세 가지 하위 전제와 함께 작업하며, 여기서 하위 전제, 실존, 인간의 삶, 인간의 믿음, 이성, 이것을 가지고 작업하며 이세 가지가 개신교 신학의 전제가 된다. 개신교 신학의 실존과 믿음과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개신교 신학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성의 예정, 예시라는 상위 전제 아래서 사고하고 진술한다. 개신교 신학은 실존, 믿음, 이성이라는 하위 전제에 관련해서도 큰 겸손 안에서 자유로운 학문이다. 실존하면 그 당시 이제 불트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에 빠질 신학대학 교수 후임으로 온 하일리 오트도 실존적인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실존도 분명히 인간이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신학의 하나의 전제이죠. 믿음. 믿음이 없는 신학은 기독신학일 수가 없죠. 신앙의 신학이고 신앙의 학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르트가 자라나던 그 당시 신학은 위대함이나 이성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던 시대였는데, 바르트는 이것들을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전제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하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더 우월한 전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실존 믿음 이성도 하나의 하위 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존 믿음 이성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신학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실존이니 믿음이니 이성이니 인간이 경험하거나 인간이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추출해내놓은 여러 가지 철학적 전제와 개념으로부터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학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모든 이런 이데올로기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은 자기 자신을 대상, 하나님에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의미에서의 자유로워지는 학문이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임의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의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자유가 자유를,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자유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차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철로에 있어, 그 철로를 향 위에 있을 때만 마음껏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데, 철로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살이요, 자멸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학문이지, 진리를 마음대로 인간이 취하거나 버리는 이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라뜨는 그의 신론에서 하나님을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유로운 하나님. 바로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 있거나 인간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치료하려고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 안에 신학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도록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진리를 향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여기서 자유란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바트는 인간은 어떤 속박에 의하여, 의무감에 의하여, 강압에 의하여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지시하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연구할 때 인간은 참 자유로운, 참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그런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 신학의 대상은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신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사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을 바르트는 말함으로써 어떤 자연이나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철학적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하는 신앙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인상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하게 남겨줍니다. 개신교 신학은 앞서가시는 과정, 포화강이라고 하는데요. 포화강, 포압강, 개인강, 앞서간다. 앞서가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학은 뒤따라가고 오직 생동하는 운동성 안에서만 존재하고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동하시기 때문에 신학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동적이고 운동적인 그런 신학이 된다. 개신교 신학은 이런 관점에서 현저하게 비판적인 학문이다. 특정한 추상적이고 죽은 틀이나 개념이나 전통 안에 인간의 신학을 고착화하려고 할때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위기에 자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기, 바라트의 초기 로마서 신학을 위기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는, 도저히 일체화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 차이감.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부패함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때 인간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위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위기에 노출되고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인간의 신학은 그 진리의 파편이요, 오류와 착각과 편견이 많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신학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출 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르트가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이런 의미죠. 겸손한 신학은 결국 남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도 계속 긍정하고 비판해 나가는 그런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신교 신학의 특징은 복음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 안에 폐쇄된 갇혀 있는 고독한 신이
아니시며 어떤 절대적인 신이 아니다. 절대적인 신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생각해낸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철학자들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에 갇힌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 안에서조차도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전적 타자의 인격 혹은 사물이 아니다. 아, 이 전적 타자, 토탈리타, 전적인 타자다라는 말은 바라흐트의 로마서 주석 2판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 절대적인 구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타자다,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초기에 말했는데, 후기에 이 말을 다시 끌어와서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 타자란 말은 인간 대상, 인간의 바깥에 얻은 영역에, 배치된 영역에 머물러 계시고, 인간과 완전히 남랑으로 동떨어져 계시고, 인간과 절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정한 영역과 관념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초기에 바르트가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셨을 때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출현하시고 인간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단그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사로잡거나 인간의 개념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룹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말했지만 후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거룩한 영역 아니면 신성의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홀로 위엄을 받으시고 존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비천한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오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문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이 뜻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자유롭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인간 옆에 혹은 위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 곁에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에게 인간을 찾아오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대신한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신 신약은 율법적인 신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루는 복음적인 신약이다. 복음적이란 말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신약은 즐거운 신약이다. 우리를 율법이나 어떤 특별한 틀 안에 강제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과응보, 기계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친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복음적인 하나님, 참 기쁜 하나님,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자체가 복음으로 오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의 그 마지막 해답은 복음적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초기에 그 비판적인 태도와 달리 후기로 갈수록 매우 긍정적이고 기쁨을 강조하는데 물론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비판적인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판이 모든 신학의 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긍정, 부정이 아니라 예, 우리를 긍정하시고 세상 만물을 새롭게 긍정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신학은 궁극적으로 즐거운 신앙, 행복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복음적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트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도로 제가 이해하는 능력 안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교신학 입문 첫 서문 첫 처음에 나오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끝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개신교 신학 입문 칼바르트가 말년에 했던 강의의 주요 내용, 개신교 신학 입문의 그두 번째 해설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자리, 신학의 자리에 관한 칼바르트의 설명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 이 화면에 나오지만 다시 이 책입니다. 칼바르트의 개신교신학 입문,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신준호 박사님이 정성스럽게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바르트가 했던 강의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학의 자리, 신학의 자리를 말하는데 말씀, 증인들, 공동체, 성령 이네 가지를 바르트는 신학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의 자리는 말씀입니다. 흔히 칼바르트의 신학을 뭐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가장 바르트의 신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말씀의 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칼바르트는 신학의 자리, 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의 출발점 혹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문헌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강조합니다.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이 자신을 변화하려고 변정하려고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할때 신학은 그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또 그때는 다른 학문 분야가 신학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학이 그 자신의 고유한 길,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갈때 다른 학문이 신학에 주목하고 신학을 존중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문화, 일반 학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옴기니가 폴 틸리의 문화 신학을 암시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요. 파울 틸리히죠. 이제 독일식 발음은 파울 틸리는 흔히 문화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철학적 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유명한 신학적 방법론이 상관관계의 방법론이다. The method of correlation. 문화에서부터 혹은 철학에서부터 인간의 질문을 끌어내고 거기에 계시로부터 주어진 답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존재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다. 실존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고요. 또 생명에 관한 질문을 영, 성령으로부터 대답을 얻어내고 역사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해명하려고 하면서 이 문화로부터 혹은 철학으로부터 주어지는 질문에 맞춰서 기독교의 계시가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라는 상관관계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르트도 말씀의 기초,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대인의 질문에 맞게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관관계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현대인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칼바르트는 이 방법론도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죠. 신학은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문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올 때그 질문에 의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오히려 질문을 받고
대답을 요구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명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에게는 신학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은 말씀과 함께 서고 넘어집니다. 말씀은 신학 자체의 말보다, 인간의 말보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보다 앞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은 처음부터 창조되고, 깨워지고, 각성되고, 도전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칼베르트는 개신교 신학, 특히 복음적인 신학의 출발점은 말씀이어야 한다.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온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런 전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신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의미에서 파울 틸리의 신학과도 분명히 비교가 되고요. 다른 신학자들과도 대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첫 강의,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강의할 때도 신학은 겸손한 학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먼저 자신의 어떤 전제나 질문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죠. 말씀의 관계 안에서 신학의 말, 신학의 언어는 단지 인간적인 유비의 말, 유비란 말은 이제 아날로기 비슷하다 혹은 상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그런 인간의 말이어야 한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여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반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사다. 2차적인 하나의 가공물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어떤 창조 행위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가장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도 말했지만 여기서도 역시 칼바르트는 신학을 자유로운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인간이 자유롭게 무슨 출발점을 삼든 어떤 전제로부터 삼든 인간은 자유롭게 신학을 증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신학은 말씀에 의해 창조자에 대한 찬양으로 요구를 받고 그러한 능력을 갖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부여받는 자유라는 의미지 인간이 스스로 발휘하는 자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신학을 통하여 찬양하도록 요구받고 또 그런 능력을 갖도록 자유롭게 되고 그런 위임을 받고 그런 힘을 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사고의 진술, 신학적 사상은 사고의 모든 논리는 말씀에 의하여 인도되고 말씀을 뒤따라가며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평가한다. 여기서 그래서 칼뱅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올바른 신인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칼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말씀이 하나의 행동의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말씀이다. 하나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말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체적이고 정지해 있고 하나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창조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체가 또한 행동하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무언의 말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체가 말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는 계약,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이다.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르트의 신학은 계약에 관한 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압도적으로 그의 신학은 계약 신학적인 특징을 띱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는
창조의 내적인 근거는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의 외적인 형식이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 맺어진 계약으로부터 창조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행동하시고 함께 약속을 맺어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보티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계약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계약에 관한 말씀에 봉사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 은혜, 평화, 계약이란 말을 세 가지로 나열했지만 사실 계약의 내적인 본질은 은혜요, 우리와의 평화, 화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우리와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계약에 관해 봉사하는 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계약의 신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칼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의 역사는 어떤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계약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충실한 백성 사이의 끊임없는 만남, 대화, 연합에 관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은 목적지 점에 도달하고 옛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된다. 이제 말씀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향하여진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말씀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서,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설교, 선포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성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록된 성서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그것은 100%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말로 기록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을 증언하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신학은 바나트를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전통적으로 성서가 1.1획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근본적인 신학자들은 왜 예수가 말씀이냐? 그러면 다른 것은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트의 신학은 특히 요한복음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이요 계시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증언한 인간의 증언이요 인간의 말입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성서도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을 숭배하듯이 종이를 성경 문자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칼바르트 말합니다. 성서도 적절히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도 인간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을 칼바르트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시하고 증언하는 한 성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의 첫 번째 자리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 바로 들이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문서고요. 또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회상하는 문서입니다. 역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특히 요한복음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던 칼바르트는 계시로부터 출발하고 이 계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성경과 인간의 설교는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바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신학의 자리는 증인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유일무이하고 탁월한 지혜를 갖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말씀의 성서적 증인들, 즉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과 신약 성서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분에 의해 말하라고 부르심과 능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학은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하여 전달된 지식,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면서 증인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증인을 제쳐놓고 그들이 증언한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증인의 중요성을 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뭐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고요. 신약의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한 대로 기록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서에는 요한복음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몇 가지 외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하여 기록되었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들로부터 들었고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전승된 말씀을 편집하고 수집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좌우간에 그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을 통하여 증인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다는 의미에서 증인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이 성서적인 증거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학은 예언자직, 사도직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이다.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신학은 그러나 예언직이 아니고 사도직도 아니다. 신학자는 예언자도 아니고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증언한 예언자와 사도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하여 전달된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2차적인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수행하는 신학의 자리는 성서적인 증인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증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증인들을 압도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신학은 잘못된 길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학의 자리는 네 번째 성서의 자리보다 낮다. 낮은 곳에 있다. 다섯 번째 핵심이 되는 한 가지는 다른 모든 신학의 신들과 경이롭게 구분되는 복음의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는 것이다. 개신교 신학은 겸손한 신학, 자유로운 신학, 비판적인 신학이라고 하면서 또한 복음적인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의 하나님, 기쁜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신학은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대단히 많은 목소리의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다. 사실 신구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인간의 다양한 매우 풍성한 증언을 듣습니다. 개신교 신앙은 영원히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분의 계획, 길, 판단에 넘쳐 흐르는 충만함 속에 있는 그분의 오직 하나의 비밀을 알아간다. 하나의 비밀, 하나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구약성서 66권이 얼마나 다양한 음성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일곱 번째, 신약은 성서적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인지하고 언제나 새롭게 언어로 표현하라는 시도를 통해 말씀에 응답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사, 방향, 메아리와 같다고 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진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을 보고 성서를 보는 인간의 눈이 달라지고 한스킹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신비하고 또 놀랍고 인간이 다 쉽사리 해명해낼 수 없는 신비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비밀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매우 다양한 풍요로운 소진되지 않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고 깨닫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들의 어떤 장 혹은 절에서도 결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쉽게 손으로 어떤 인형으로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르트는 가능한 모든 문헌학적인 비평 방법과 역사적 비평과 분석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본문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바르트는 여기서 성서 비평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성서 비평을 뛰어넘어서 무턱대고 성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만약 성서 비평과 성서 영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서 영감 편을 들겠지만 이 둘의 하나를 들어야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성서 비평의 가치를 바르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바르트는 모든 예언자적인 환상도 투입해야 한다. 신학적 환상도 투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새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냐. 이것을 인간의 단순한 시도로 하루아침에 장악하거나 완전히 포로처럼 사로잡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비평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성서 말씀을 늘 새롭게 듣고 새롭게 설명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바르트는 증언합니다. 세 번째 신학의 자리는 어떤 공허한 자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위치한다. 공동체라고 할 때, 게마인데라고 할 때, 독일말로 이 말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게마인데는 앞에 물론 크리스틀리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게마인데 하면 그것은 교회라고도 합니다. 독일 교회는요. 키리헤라고 하지 않고 개별 교회를 게마인데라고 하고요. 독일 교회 개신교 전체를 뭐 루터 교회다 혹은 뭐 개혁 교회다 할 때는 전체를 표현할 때는 키리헤 처치라는 말을 쓰지만 각각의 지역 교회를 표현할 때는 게마인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하며 가장 진지한 작업과 함께 자신의 몫을 행해야 한다. 이 작업은 바로 신학적 작업이다. 신학은 교회의 작업이요.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위하여 수행되고 교회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를 떠난 신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학적 학문, 연구, 학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뭐 설교, 전도, 봉사 있지만 교회가 수행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과제도 신학입니다. 여기서 신학을 말할 때 하나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자만이 수행하는 어떤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바로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학자요. 신학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연구와 학설은 자기 목적적이 아니라 신학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수행되는 학문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이다. 바르트의 신학은요,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 거대한 교회 교의학도 키르크리의 도그마틱입니다. 교회 교의학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그리스도의 도그마틱이라고 책한 권을 일본어 썼는데 머지않아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역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교역이 신학입니다마는 교회 교역이라고 그의 유명한 명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봉사를 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될 때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검증하고 도와주는 학문이 신학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르트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첫 번째, 신학은 성서를 개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를 위한 봉사로서 조상들의 믿음의 행위를 함께 수행한다. 두 번째, 신학은 교회의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을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한다. 완고한 정통주의보다 더 나쁜 이단은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성서의 말씀을 시대마다 새롭게 정리하고 해명하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교리다 혹은 신조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교리, 신조, 신앙 고백도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검증하고 수용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나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 외에, 성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의 활동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완고한 정통주의를 차라리 나쁜 일단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좀 매우 과격한 표현이지만 흔히 우리는 정통주의와 이단을 자주 나누면서 서로 싸우지만 어떤 고착되고 절대화된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이나 시대에 만들어진 특정한 교리를 절대화하는 정통주의는 차라리 이단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규정하는 전성, 전통에는 신학의 역사도 속해 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그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따라 새롭게 규명하려고 했던 교리, 신조, 신앙 고백도 공부하고 또한 신학의 역사도 역시 공부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신학의 기록들도 신학의 정원들도 신학자들은 반드시 공부하고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제 칼바르트는 신학의 자리를 성령에 둡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것, 앞에서는 이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르트 신학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신학, 기독론적 신학. 그리고 이제 증인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학의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인 특징을 지니는 신학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학이 수행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론적 신학, 교회적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바르트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독특하게 바르트는 성령이야말로 신학의 자리라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라트는 교회 규약을 다 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자주 성령을 설명했지만 독자적으로 하나의 개별책으로 성령론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타고난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내 신앙을 절대화하지 마라. 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성령론적으로 신앙을 다시 재진술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남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론을 재발견하고 성령론적인 신학을 쓰려고 애를 썼고 또 성령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령의 어떤 리바이벌, 성령론의 부흥을 바르트가 촉발했다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칼바르트는 개신교 신학을 또한 성령론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학은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다. 성령의 조명, 권고, 위로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성령은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회와 신학을 자유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의 권능이다. 성령을 잃은 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다. 여기 조직이라고 잘못했네요. 오직 성령을 잃은 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다. 신학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때 성령이 조명함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신학은 아주 끔찍한 소름 끼치는 나쁜 신학이라고 바르트로니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신교 신학의 자리, 여러 가지 말씀, 증인, 공동체,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적 실존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칼 바르트가 말년에 바질 대학의 후임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개신교 신학 입문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책으로 이제 묶여져서 우리나라에 두 차례 출간되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바르트의 설명을 해설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학의 자리. 지난 시간에는 신학의 자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의 자리는 말씀, 증인, 공동체, 그리고 성령, 이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실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학적 실존은 놀람, 당황, 의무,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또한 여기서도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자리라고 할 때는 신학이 가능한 근거, 객관적인 자료 혹은 객관적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다면 여기서 신학적 실존이라는 것은 신학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주관적, 내면적 상태, 그가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주관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신학자들이 전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신학을 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놀람입니다. 개신교 신학은 언제나 역사이고,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의 살과 피로된 실존과 행위가 일으키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신학자에게 주목하게 된다.
신학이 인간에게 접촉할 때, 신학에게 인간에게 진입해 들어올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신학적 인식과 연구와 사고의 시작에는 대단히 특수한, 특이한 놀람이 있다. 만약 놀람이 없다면 최고 신학자의 작업 자체도 뿌리에서부터 병들 수 있다. 반면에 놀람이 만약 있다면 가장 서툰 신학자의 업무와 과제도 아직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학자는 먼저 놀라기 시작한다는 특이한 주관적인 경험을 바르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결별하여 성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성서 안에 있는 놀랍고 진귀한 세계라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의 신학은 모든 분야 분야마다 놀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놀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르트에 따르면 기적으로부터 나옵니다. 신학은 자신의 대상인 기적을 반드시 취급해야 한다. 기적 이야기들은 원칙적으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면서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위급, 경보의 기능을 행한다. 기적은 일반적인 사건의 중심에 돌입하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건이다. 기적은 다른 모든 말과 비교될 수 없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언어이다. 기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의 정보다. 성서 안에 기적의 사건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연, 자유의 질서, 생명의 세계 등의 약속과 표징이 된다. 바르트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가 주관적으로 혼자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주관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 경험하는 기적, 성서 안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사건, 기적, 그 기적을 바르트는 여기서 먼저 언급합니다. 성서 안에 나타난 기적,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기적은 세계가 이제는 고통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형태의 가장 작은 빛은 인간에게 밝혀지면서 다음을 요청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희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마누엘 역사에 대한 성서 증거의 한 요소일 뿐이다.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의미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저 나사렛의 한 젊은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와 같은 무식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느냐?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놀라운 것은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요소,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징의 새로움과 신뢰성을 계시한다.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징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믿음직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움의 표징일 따릅니다. 여기서 표징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독일말로는 짜이헨이라고 하는데 사인은 어떤 지시한다, 가리킨다, 짜이헨도 표기한다, 표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적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미래의 희망을 지시하는 하나의 표지다, 손가락이다, 지시하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겠죠. 본래적으로 결정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새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인간도 새롭다, 인간도 새로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미 빛인 그리고 다시 비춰질 저큰 희망의 빛이다. 저큰 빛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와 완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화해의 중보자로 오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되겠다고 삼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성취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자유로움. 영어의 free란 말은 자유롭단 말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값없이 드립니다. free. 우리는 뭐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원래 섬김, 봉사라는 뜻인데 외국 사람들이 서비스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프리입니다. 자유로운 값없는 은혜요. 수수께끼와 같은 놀라운 긍휼이고 자비다. 새로운 것은 바로 그한분 안에서 도래하고 이미 뿌리를 내려져 작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발생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결하는, 마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분, 즉 구원자가 여기 계신다. 본래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적, 기적 중에 기적, 모든 기적들 중에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나는 더는 잘 알려진 내가 아니며 어떤 타자, 어떤 이방인이 되며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여튼 성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 임마누엘의 활동,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죠. 성서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지 않는 자들은 신학자로서 각성되거나 신학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놀람이야말로 신학자가 되게 하는 최초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는 자는 또한 당황하게 된다. 놀람과 당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놀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 와 하고 이제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연속적인 사건이죠. 놀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람은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나 종교적인 삶, 생활이나 행위에 대한 감탄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안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들의 위대한 삶, 그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서적 의미의 놀람을 불러.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놀람에 사로잡힌 주체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적과 마주쳐 당황하는 자가 된다. 신학의 대상, 하나님은 그를 습격하고 만나고 체포하고 지배한다. 그는 그 대상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히고 그 대상과 마주쳐 당황하는 사람이 된다. 독일말로 베트로페네멘시. 베트레펜 하면 화살이나 총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큐피트가 화살을 내 가슴에 쏘면 나는 그 순간 놀라고 당황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저격하고 나를 습격하고 나를 맞추며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혹은 놀라운 어떤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나를 때리면 나는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당황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다. 신학자는 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경과 약속, 판결과 심판, 은혜의
계약과 완전한 화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질서, 그의 시대의 목적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말하게 하며 그와 접촉하며 그를 만나며 그의 마음속에 찔림을 불러 일으킨다. 여기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입니다. 2, 3은 잘못 붙었네요. 이건 하나입니다. 일단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 말씀이 인간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학자는 필연적으로 이웃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이다. 신학적 실존은 공동체 안의 실존이다. 지난번 시간에도 신학의 자리가 공동체다, 교회라고 바르트가 말했지 않습니까? 신학은 고독한 혼자서 수행하는 고독한 학문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행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신학의 주관적인 경험, 신학적 실존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경험이다. 신학자는 진리 자체에 의해 선택되고 진리의 계시에 의해 부름을 받은 백성의 한 지체다. 그러한 그에게 진리 질문의 과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신학자를 그가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안에서 방문한다, 찾아온다,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세 번째, 신학의 실존은 보잘것없는 신학 자신의 개인적인 실존이기도 하다.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 개인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은혜, 포로됨과 해방, 죽음과 생명이다. 신학의 살아있는 대상은 인간 전체, 전인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학자의 최고로 사적인 은밀한 삶 속에서도 신학자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습격하고 체포하고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신학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이 없다. 그는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런 말이야. 손바닥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삼장 법사 예, 손바닥 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손오공의 신세를 연상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손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영역을 표현하겠죠. 손은 우리가 활동할 때 쓰는 신체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체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각각 개인에게도 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의 경험이 바로 당황이다. 세 번째 이제 바르트는 신학적 실존의 세 번째 요인으로서 의무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의무를 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선사받은 자유를 사용할 것을 이제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를 신학적으로 만드는 셋째 요소인 의무라고 부른다. 신학자는 특정한 종류의 인지, 인식, 연구, 사고,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구, 요청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 안에서 연구하고 사고하고 진술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호기심이나 그의 어떤 성취 욕구나 다른 동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자신을 연구하도록 부르시고 그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존중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아니요, 참, 그는 하면
인간을 말하네요. 그는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존중한다.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야 하고 또그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부담, 강요, 바벨론적 감금, 바벨론적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상황을 표현할 때 바벨론적 포로 이런 말을 마틴 루트도 썼는데요.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거기에는 어떤 부담이나 강요가 없고 의무를 줄 뿐이지 그 의무도 그렇게 하도록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의무이지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붙였습니다만 꽁꽁 사실 묶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자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사람에게 의무감을 주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태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술하고 해명하도록 그렇게 신학자에게 의무감을 그렇게 그런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의 활동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활동이 곧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분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활동과 말씀은 충만한 형태 안에서 충만하다는 말은 매우 풍성하고 매우 다양한 저자들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매우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은 흔히 그리스도 집중, 그리스도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를 하나의 구유로 비유했습니다.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습니다. 구유란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 우리에서 동물이 먹는 그런 밥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깨끗하게 뭐 청소했겠죠. 그게 이제 목포를 깔고 천을 깔고 아기 예수를 누워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가 누인 그 구유는 좀 더럽기도 하고 아직도 지푸라기나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안은 비록 불완전하고 인간에 의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실수나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매우 어지러운 어떤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성경은 오직 예수를 지시한다. 바르트는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회상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모르느냐. 성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독론적 해석은 단순히 바르트와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시도한 방법론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서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등장한다. 대상의 우선성은 진정한 신학적 암, 즉 믿음의 지성의 둘째 기준이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지성의 둘째 기준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거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놀람과 당황 속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말로 행위로 표현하고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세 번째 신학의 대상은 특정한 우위와 경향 안에서 우위와 경향 안에서 거꾸로 뒤집을 수 없는 방향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은 예와 아니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긍정과 부정. 성경에는 이두 가지가 항상 나란히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 은혜와 심판, 죽음과 생명. 물론 이제 구약이 먼저 오고 신약이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의 종교다,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율법과 복음이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트도 율법을 먼저 놓고 율법 다음에 이제는 은혜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라트는 항상 은혜를 먼저 놓고요, 복음을 먼저 놓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해서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은혜와 심판,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와 아니오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먼저 심판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흔히 말대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책도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완성됩니다. 먼저 은혜가 왔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활동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와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 항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특히 마틴 루터 신학에서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정, 은혜, 구원, 생명은 하나님의 부정, 아니요, 심판, 율법, 죽음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하고 은혜는 심판보다 더 우월하고 생명도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요, 긍정의 신학이요,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신학입니다. 신학자는 공동체와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판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과도기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신학적 실존의 네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신학자는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의무감을 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따라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놀람과 당황과 의문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믿음은 놀람, 당황, 의무 다음에 추가되는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 실존이 아니라 놀람과 당황과 의문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사실 뭐 놀란다, 당황한다, 의무감 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동 앞에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경험인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확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봐도 그냥 냉랭할 것이고 어떤 놀라움과 당황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고 당황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의무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바르트는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은 가설이 아니다. 문제투성이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다. 믿음도 본래 원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확실한, 확신 있는 지식이다. 믿음도 하나의 지식을 대체하거나, 지식이 알려줄 수 없는 어떤 빈 구멍을 채우는 구멍막이가 아니라 믿음도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지식적인 특징을 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물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지만,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도 하나의 확고한 지식이라는 거죠. 맹목적 신앙의 결단과 행동은 지성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지성을 휘승시키는 믿음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성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의 연구서 중에 하나가 안셀럼의 신증명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책 제목이 바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안셀럼이 흔히 말하면 이제 존재론적 신증명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우월한 그 특징은 바로 그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하나님이 온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언어적인 모순이다. 더 이상 크다고 할수 없는 그분은 바로 그래서 존재하신다. 이런 이제 존재론적인 증명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 칸트는 이것을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비판하고 파괴했죠. 상상된 개념이 현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이상 생각, 이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그 생각의 실제를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바라트는 이 책에서, 그의 안실렘 연구에서, 더 이상 크다고 할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때이 안실렘이 말하는 하나님,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은 낱대부터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바로 안셀름이 교회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다. 이건 계시의 사건에 대한 안셀름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했던 자세이지, 안셀름이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서 어떤 개념으로, 철학적인 상상력으로 증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안셀름의 신증명 방법론을 재해석하면서, 믿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바로 지성을 포함하고 있고,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지성을 희생시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눈 감고 무조건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이요, 그냥 무모한 모험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투기요, 그런 모험이지만, 성경은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에 따르면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띠고 있는데, 첫째가 인정이고요, 두 번째가 인식이고요, 세 번째가 고백입니다. 독일말로 안 에르켄넨, 에어켄넨, 베켄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르트가 처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승인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인식으로 수용하고, 그 받아들인 지식을
남들에게 알리며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승인, 인정이요, 인식, 지식이요, 세 번째 고백이다. 세 번째, 믿음은 믿는 대상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며,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동시에 할 때는 발생할 수 없다. 믿음과 믿음의 대상. 믿음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실존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나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믿음 그 자체를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라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음을 마치 구원 사건처럼 신학적 주제로 격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출발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구원 사건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는 오류에 우리는 빠지기 쉬운데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작은 일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출발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겸손한 행위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건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진행하고 발생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도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전달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향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을 통과할 때만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특정한 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신다. 앞부분에서 신학의 출발점 혹은 신학의 자리로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또한 성령의 능력, 권능도 여기서 함께 활동한다는 거죠. 성령의 활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도록 자유로운 존재, 믿음을 갖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바라트는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개신교 신학, 바라트에 저서 개신교 신학에 세 번째 강의죠. 첫 번째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신학의 자리. 오늘은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람, 당황, 의무, 믿음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요.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좀 미진한 느낌을 갖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독하셔서 더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놓친 점이나 혹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칼바르트가 말년에 강연하고 책으로 남겼던 개신교 신학 입문, 이 개신교 신학 입문을 여러분에게 차례대로 요약하고 해설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였고요. 두 번째는 개신교 신학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는 신학적 실존이었죠. 오늘은 이제 신학의 위기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르트는 신학의 위기로서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고독, 의심, 시험이 위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희망은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바르트는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의 위기가 아니라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을 수용하고 견디지 않고 이것을 섣불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신학자의 위기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제가 위기이지만 사실 이 내용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급적 좀 쉽게 중요한 문장을 따서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바르트는 긴 문장을 쓸 때도 그렇지만 짧은 문장을 쓸 때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의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바르트의 글을 정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읽고 소화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바르트 신학, 개신교 신학에서 큰 위기는 고독이 아니라 고독으로부터 섣불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학과 관계하는 사람, 뭐 신학하는 사람이죠. 신학을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고독 속으로 내몰린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신학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중심 문제를 일종의 은둔 상태에서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은둔이라고 이제 역자는 번역했는데 up 게시덴하이트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채 신학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은둔이라면 완전히 숨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완전히 어떤 깜깜한 어떤 비밀 장소에서 몰래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뜻은 아니고요. 좀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다수와 동떨어져서 신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처럼 혼자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게, 고독하게 신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 신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인류 전체의 변혁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바르트 말로는 귓속말로 말해서는 안 되고 지명유에서 크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학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한통 속에 되어서 해나갈 수는 없는 고독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바르트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으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고립된 신학적 실존을 비정상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어떻게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바르트는 그 중에 하나를 파울 틸리히 영어로 이제 폴 틸리라고 그러죠.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파울 틸리라고 저는 자주 부릅니다마는 파울 틸리는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조화롭게 대화하고 연결하는 신학을 했죠. 이른바 상관관계의 신학을 통하여 철학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했다. 사실 뭐 철학의 질문으로부터 신학의 계시를 응답으로 대화 주려는 그런 어떤 응답의 신학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떤 다른 신학자 못지않게 그보다 더 탁월하게 파울 틸리는 철학, 문화 이런 것들과 신학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그래서 파울 틸리의 신학의 독창성이 여기 있죠.
근데 이런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철학이, 세상 문화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와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독한 신학 고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섣불리 이런 분리,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신학의 위기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파월 틸리를 여기서 바르트가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학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화해롭게 조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일 수밖에 없느냐? 그런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바르트는 이 책에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런 시도는 타락 이전의 시대로 대담하게 돌아간 뒤 마치 자신이 나군의 신학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에서 아무런 오류와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듯이 착각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타락 속에 있고, 그래서 신학도 여전히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 사이에서 지속되는 현재의 시간을 대담하게 무조건 다 건너뛰어 버리고 이제 자신이 완성된 정말론적인 최종적인 신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마저 대담하게 뛰어넘어 버리고 초월한 후에 자신이 원형적인 신학, 여기서 원래의 신학,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할수 있는 원래적인 신학인 것처럼, 신적인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시도인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완전한 신학 그 자체인 것처럼, 신적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은 원래 나군의 신학,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완전한 순수한 신학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서야 우리가 알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완성된 신학이 아니고, 그래서 신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 신학은 도상에 있는 신학이다. 길을 가고 있는 신학이다. 피조물의 모사한다. 모방한다. 반영한다는 거죠. 모방하는 작품은 원 작품과 완전하게 일치하거나 똑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도상에 있는 신학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독을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신학은 고독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탄식 속에서, 눈물과 웃음 속에서 고독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곧 신학의 위기를 자초한다고 바르트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고독을 참고 견뎌라.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어떤 호응을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신학의 그 고유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학의 두 번째 형태는 첫 번째 형태보다 더 위험한, 더 위협적인 것인데, 그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말하거니와 바랐던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의심의 첫 번째 형식은 신학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의 직면에서 받은 사명으로부터 계속 진리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신학 안에서 자명한 것, 당연한 것, 물어보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순히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의 진리를, 그 진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매우 수고스러운 검토와 노력과 그런 인간의 그런 힘든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진리도 계속 반박되고 검증되고 또 계속 수정되어 나간다고 한다고 할때 하나님에 관한 진리야말로 어떻게 완전하게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시대에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파악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볼수 없는 분이요, 초월적인 분이요, 그룩한 분이라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인간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의 두 번째 형식은 또 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의심은 예와 아니요 사이의 흔들림과 방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방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흔들림과 방황, 불확실성, 방어감 이런 것들이 늘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인간적 사고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달리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상대적인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늘 도착, 왜곡되고 오류에 빠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왜곡과 오류에 인간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이중성에 늘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급하게 극복하려고 맹목적으로 뭔가 확실성 있는 진리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봤던 내부에서, 신학의 내부에서 신학을 위협하고 냉각시키고 분열시키는 의심의 이유와 종류를 세 가지로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학자가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이론적으로 두 강국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또 그렇게 살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왕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혹은 뭐 신화적으로 혹은 뭐 경험적으로 어떤 악마적인 어떤 권세나 세상의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두 세계, 이두 세계 사이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늘 의심과 오류와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방황, 불안은 이런 두 왕국 속에서 살아가야는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르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하는 권세, 권력의 진군에 직면할 때 신학에 대한 의심은 강하게 일어난다.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 수 있을까? 국가나 국가들 혹은 다툼이 있는 국가적 연합들의 힘에 비교한다면 또 세계 경제, 자연과학, 그것에 근거한 기술, 수준이 높거나 덜 높은 예술, 스포츠와 유행, 고대와 근세의 혹은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 혹은 비도덕적인 이데올로기들, 이런 세상에 막강한 권세와 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늘 흔들리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인간이 맺는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영양실조와 뭐 과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건강하지 못한 과식과 영양실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여튼 주로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과도하게 많이 받게 돼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뛰어넘었습니다만, 의심의 근거가 되는 근거는 신학자를 둘러싼 공동체에 있다. 그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형태와 선포의 취약성, 분열성, 왜곡성, 교회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허약성, 취약성 때문에도 우리는 나를 의심한다. 여기서 발언하는 세 교단을 서로 말합니다. 아마 가톨릭 교당 혹은 동방교회와 또 개신교 이렇게 크게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큰세 교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개신교 안에도 뭐 장로교, 뭐 루트교, 또뭐 감리교 등등 서로를 상대화하는 다양한 교단의 신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그 사이에서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방금 말한 대로 교회가 저질러온 온갖 잘못된 악행들도 우리를 의심의 구렁이로 몰아가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유대인 박해, 마녀화 형식, 이교도 재판, 또 노예 문제, 인종 문제, 여성 문제, 사회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끈질긴 거부, 경직된 일면성과 비관용성, 그리스도교적 신학적인 자의성과 자의성이란 말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주관성과 피상적인 것, 행위 없음, 행동이 없는 어떤 무행동, 책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삼, 규율 부재, 무의미성, 이런 것들도 신학으로 억자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울 때는 1번, 2번, 3번을 띄웠는데, 2번이 여기 보니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영양 과잉과 영양 실조를 말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부성적으로 신학이 갖는 내면적, 외면적인 생활 태도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한 대로 이원론적인 왕국에 살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지나치게 어떤 지식을 많이 취함으로써 그것은 주로 이제 과식은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으로 신학을 대체하는 것이거나 또 너무 신학이 부족하여 배타적이 되거나 뭐 이런 유리종 안에 갇혀서 은둔하는 형태로 교만하거나 또 신학적인 과잉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학을 하는 이런 것도 위기의 의심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는 의심의 직면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의심의 공간은 한계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종말까지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저항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 속에서, 의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의심에 대한 저항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참고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심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데 이 의심을 쉽게 버려버리고 자신이 마치 완전한 신학인 것처럼 최상의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면 이것도 신학의 위험이라는 거죠. 바르트는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 일평생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학은, 완전한 신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의심과 싸우며 의심에 저항하면서 신학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죠. 세 번째, 이제, 바르트가 신학의 위기로 보는 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그 자체라기보다는 또, 시험으로부터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신학의 위기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험이 인간에게, 신학자에게 위기를 이제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신학을 위협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이었고, 의심은 안으로부터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의심이었다고 한다면, 시험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신학 작업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타오르는 불꽃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신학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의 작업으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를 외면하고 얼굴을 감추는 사건이다. 신학 작업은 하나님의 배척, 제거, 심판, 부정이라는 불을 뚫고 통과해야 한다. 이제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신학을 볼때 합격이다, 옳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고 비판되고 심지어 부정되지 않는 신학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모든 신학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혹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져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신학이 하늘을 뚫고 도달하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오만. 신학은 신적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신학적인 유비 안에 감금하며, 유비란 말은 이제 아날로기,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 2대 4는 뭐 4대 8과 같다, 비슷하다, 동일성도 아니고 완전히 이질성도 아니고 유사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학자가 수행하는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응하거나 비슷함이 있는데, 이 비슷한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자신의 상대적인 유사한 진리 안에 감금해버리고 유폐해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유비적인 어떤 신학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 올려버리고 등극시키고 경배하고 찬미한다. 신학은 하나의 유비의 신학이다. 낙원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유비의 신학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완전히 지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가까이 최대한 하나님을 지시하려고 하는 행위지 유비를 벗어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을 어떤 지시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유비적인 논리이지, 하나님과 완전히 상응하는 하나님 자신의 신학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유비적인 신학을 절대적인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고 겸비하고 찬미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라트는 인간의 허영심을 여기서 또 거론합니다. 허영심을 최고로 키워서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열심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큰 매력을 끌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책을 썼느냐? 누가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허영심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학이 더 낫다, 옳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신학자들의 광기라고도 말합니다. 광기. 아이고, 하나님의 눈에 볼때 인간의 그 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겠느냐?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냐? 에? 조금 다른 신학자들보다, 다른 신학보다 자신의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허풍 떨고 어수대는데, 그게 그런 허영심을 하나님은 과연 봐줄 수 있겠느냐? 내가 볼땐 똑같아. 아니야. 서로 키재기 하지만, 내가 볼땐 너가 더 못났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모래성과 같으냐? 허영심을 버려라. 우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까지 얘기하면 참 괴로운데요. 신학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론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학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론 신학이고요, 인문학이고 실증 과학이나 실증 신학과는 좀 달리 특히 조지 신학은 이론 신학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과 분리된 채 구체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추상적인 어떤 유리 공간 안에서
명제를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그런 잘못된 언어유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학 밖의 현실과의 불일치. 아, 이 불일치는 정말 우리가 늘 되돌아보는 문제인데요. 뭐 실천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학이 결국 이론적이어야 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현실과의 괴리, 불일치를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학이 얼마나 제대로 직면하며 고민했느냐, 얼마나 피상적으로 신학이 잘못해왔느냐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신학 밖에 있는 살인자들, 집단 수용소에서 살해된 자들, 신학 밖에는 히로시마, 한국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6.25 동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제리 내분과 콩고 이런 에서 일어난 참혹한 내전 비극. 또 신이나 밖에는 현재 인류의 대다수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다. 냉전도 있다. 핵전쟁도 있다. 또 여기는 이제 마르부르크의 약간의 비신화론. 마르부르크의 비신화론이라는 말은 루돌프 불트만을 말하는데요. 불트만의 비신화론도 바젤의 또 교회교의학을 말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겨냥하는 논리가 아닌가. 역사적 예수의 재발견, 신위의 신의 새로운 발견, 찬란한 신위의 신, 하나님 위의 하나님, 이것은 틀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유산에 대한 논의, 교회 일치에 대한 대화 등등 수많은 논쟁과 대화와 현실의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담 쌓고 고독한 상아탑 속에서 추상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얼마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이냐 하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적합성, 현실과 무관한 신학은 그 자체로 또한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시련에 빠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자신에게 가장 본질적인 과업의 관점에서도 신학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세상과의 무관계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도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느냐, 교회의 봉사를 오히려 방해하지 않았느냐, 신학을 하면 할수록 바라드는 신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신학이 오히려 교회의 본래의 자리인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봉사를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자에게 늘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내 신학이 과연 교회를 섬기느냐? 신학이 어머니요 못해요. 신학이 섬겨야 될 교회 현장을 무시하는 신학이 과연 신학이냐?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신학을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교회를 무조건 두둔하고 아부하는 것도 교회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비판과 참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지 않는 신학은 정말 위험한 신학이라는 거죠. 낯선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성서 안에 주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여기서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낯선 철학, 낯선 세상 이데올로기 혹은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이론조차도 성서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성서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것도 큰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를 의식하면서 다른 하나를 근본적으로 오해한다. 다른 하나를 말하는데 신학은 늘 하늘과 땅, 너와 나, 교회와 세상, 암과 실천 등등은 두 가지 어떤 대립된 어떤 개념 속에서 대립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에만 너무 달려가는 거. 하늘만 바라보고 땅을 무시하거나 땅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조화로운 파트너, 쌍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만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한쪽을 고백하면서 다른 쪽을 부인한다.
내 것만을 절대시하고 나의 신앙, 나의 교파, 나의 종교, 나의 어떤 확신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신학을 무조건 배타시하는 것도 신학이 쉽게 빠지기 쉬운 시험이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위기는 항상 모든 곳에서 신앙 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뜨겁게 사르는 사랑의 불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비판받고 혹독한 검정을 거치지 않는 절대적인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다행히 이런 시험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고 신학자와 신학의 작품, 신학적인 어떤 저서를 구원하며 순화하는 사랑의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직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할 때 우리 신학은 시험에 빠지고 위험한 학문이 되는데,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딜 때 신학은 기쁨의 학문이 될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학의 위기가 희망입니다. 사실 희망의 위기는 아니고 절망의 위기라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믿음, 소망, 희망 이세 가지를 이책 안에서 나란히 배열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절망이 신학의 위기라고 해야 할 텐데, 이제 희망을 신학의 위기라는 이 제목 안에 넣었다는 것이 처음에 좀 의아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여기서 희망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마주하는 가혹한 참음과 견딤이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숙고해보자고 바르트는 제안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행위며, 그래서 자명하게도 필연적으로 의심되고 의문 앞에 노출되고 위협과 시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이 이제는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고가 숨어 있고 인간과 세계 전체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 혹독한 심판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는 희망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만이 절망인과 동시에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영광의 신학자일 수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만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았겠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인데요.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위기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을 순종 가운데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취할 때 신학자는 깊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십자가를 여러 가지 다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받은 심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리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대리하여 심판받는데, 하물며 죄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 채찍에 쉽게 노출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 순수히 순응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기쁨,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폐되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희망과 약속과
신약의 놀라운 희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특성의 인간적인 사역과 말이 무력하고 어문에 빠지게 될 때, 그런 것으로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희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며 끝까지 고독과 의심과 시험 속에서 견디며 참으며 희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신학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신학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학자는 약간 용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칼뱅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정과 기쁨과 졸금 안에서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 참고 견디는 말은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니요, 노, 하나님의 심판, 부정, 고독, 의심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서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예, 하나님의 은혜, 긍정, 영광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껍질은 마지막에 결국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독과 의심과 시험, 절망은 최종적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므로 이런 고독과 의심과 시험 속에서 잘 참고 견디면 승리한다는 이런 희망적인 말로 받아들인 이 신학의 위기라는 이 장을 매듭짓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유 저도 설명을 하지만 조금 말이 좀그 뭐라고 하나요? 저도 이 내용의 소화를 완벽하게 했나 하는 의심과 고독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르트의 이 어려운 글을 나름대로 풀이하고 해설해 보았는데, 저의 이 설명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 저의 설명도 의심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하게 이 책을 다시 잡고 붙잡고 읽어보시면서 제가 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치시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바르트 신학의 그 어려운 문장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화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 은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칼 바르트가 쓴 개신교 신학 입문 세 번째 신학의 위기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지 않은 뭐 아니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신약의 뭐죠? 마지막에 이제 남은 한 장은 이제 신약의 방법인가요? 신약의 이제 최종적인 목차를 찾기가 어려운가요? 신약적 작업이네요. 다음에 이 신약적 작업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요약을 끝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칼 바르트가 쓴 개신교 신학 입문, 개신교 신학 입문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번째 했죠. 첫 번째가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신학의 자리. 여기에는 말씀, 증인들, 공동체,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람, 당황, 의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학의 위기로서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제4장 신학적 작업, 기도, 연구, 봉사, 사랑에 관한 칼바르트의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문장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작업, 신학 연구, 신학적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신학을 이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와 전 이해를 바르트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다면, 이제는 신학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만 올바른 개신교 신학을 할수 있는지 여기서 바르트는 여기서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놀랍고 매우 아주 독특하고 또 바르트 신학의 하나의 분명한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겠습니다. 신학의 작업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은 연구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뭐 고전어 연구라든지 뭐 고전 읽기라든지 중요한 신학적인 교과서를 읽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제안인데, 여기서 기도부터 나온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요, 신학 작업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기도를 동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기도 그 자체는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모으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힘써야 하는 작업이다.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신학과 관련해서도 이 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후 일해 나가는 중에 가끔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한다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미 기도이며, 일의 행동은 모든 차원, 관계, 운동 안에서 기도의 특성과 의미를 갖는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라고 수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밤늦도록 공부하고 번역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서 새벽기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아유,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길래, 목사님, 저는 연구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합니다. 연구도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가기 싫어서 둘러댄 말이 아니라, 실은 연구가 기도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실, 신학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동반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칼바르트는 조금 더 상세하게 네 가지 설명을 합니다. 올바르고 쓸모있는 신학 작업은, 이게 이제 올바르고 쓸모있는 작업이죠. 올바르지 않고 쓸모없는 작업은 뭐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올바르고 쓸모있는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신학 작업은 열려있는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신학 작업은 하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향해 열려있다. 신학자는 너무도 인간적인 영역에 갇혀 덫에 잡힌 생쥐처럼 맴돌 수 있다. 불쌍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갇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적인 시공간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고착된 관념이나 특정한 질문이나 전통이나 특정한 개념에 갇혀서 거기서 맴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덫에 걸린 생쥐와 같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덫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는,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열려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열려있는 태도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식일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흔히 안식일 하면 6일 후에 7일 우리가 교회 가서 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칼바르트는 여기서 안식일이란 말은 이제 작업을 연구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어떤 관심을 집중하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그곳에 끼워 넣어지고 축제로 거행되어야 한다. 신학자는 자신의 믿음의 지성의 성취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단변에 외면하고 부인하고 신학의 대상 그 자체 하나님을 향하여 단번에 달려나가야 한다. 여기서 안식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해야 한다. 자신의 어떤 테두리 공간 안에서 맴돌고 불쌍한 생쥐처럼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 신학자는 이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여기서 외면하고 이런 뜻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곧 안식일의 정신인데 이것은 곧 기도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신학 작업의 대상은 어떤 중립적인 사물, 에떠바스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 등등. 여기서 이제 존재의 근거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여기서도 파울 틸리를 겨냥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 어떤 중재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최고의 절대적인 사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한 분이다. I know 이렇게 얘기하네요. I know, 에트바스가 아니라 I know, 한 분이다. 신학 작업의 과제는 바로 그 한 분, 곧 사역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는 것이며 자기 자신, 교회, 세상 앞에서 그 말씀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말을 던지는 안레데, 인간을 향하여 말을 던지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인간적 사고와 진술은 다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서 신학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을 바르트는 분명히 말하면서 그 당대 또한 여기서 방금 제가 언급한 파울 틸리를 어느 정도 전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울 틸리는 인간의 문화나 철학으로부터 질문을 끌어내고 신학으로부터 계시로부터 대답을 주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문화와 철학,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지만 바르트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순서를 완전히 180도 거꾸로 뒤집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파울 틸리의 신학의 특징과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통해 요청되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란 말을 합니다. 신학은 흔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바르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학의 작업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뒤따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 사역이란 말이 이제 독일말로 페르크, 영어로 워크인데 저는 이제 사역이란 말이 좀 세속적인 말로 들려서 활동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에 따라가는, 뒤따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꾸하고 대응하는 사고와 진술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고와 진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런 사고와 진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 신학은 마치 모래 그 시계와 같다. 이 좁은 구멍을 통해 모래가 내려오잖아요. 그 좁은 구멍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모래는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계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건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머리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쌓일수록 머리가 또 위로 이렇게 더 점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기도나 노력이나 신앙 연구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또 인간은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모래시계의 신학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신학을 수행하는 사람은 매일 4시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의 자유로우신 은혜 안에서 신학의 대상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 아침 새로우며 매일 아침 새롭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열망해야 하는 선하심이다. 매일 아침이 새롭죠. 저도 지금 아침인데요. 바깥을 내다보니 이제 동이 트왔고 환하게 이제 세상이 밝아오는데 아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놀라운 섭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요. 저희 집 주위에는 양평에는 정말 벚꽃이 반개하고 있는데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자연의 풍광과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뭐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도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둔감하여 어제와 오늘이 별 다른 것이 아니다. 심지어 태양도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과 오늘 떠오른 태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릅니다. 어제 흘러간 물과 오늘의 흘러간 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또한 매일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공로와 대가 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열망해야 하는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작업의 모든 행위는 양도의 특징을 지닌다. 양도 넘겨준다. 위버 가베. 위버는 오버 가베 기버. 넘겨 위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넘겨준다는 거죠. 양도 넘겨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양도란 지금까지 작업되었던 모든 의지, 지금까지 얻어졌던 모든 지식, 지금까지 실천되고 확정되었다고 믿는 확정되었다는 모든 방법, 의지, 지식, 방법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통째로 희생제물처럼 바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일단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학작업을 오늘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바르트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을 썼고요. 마치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비교할 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교회 교리학을 썼지만 바르트는 말년에 나의 신학을 최대화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더 능력이 있다면 기독론으로가 아니라 성령론으로 신학을 한번 재서술하고 싶다. 이런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는 늘 새롭게 출발하는 늘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학은 묵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참 이것은 그가 가장 신학의 대상으로서 섬기고 바라봤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사물처럼 존재의 근거나 물건처럼 어떤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고 변하는 역동적인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늘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도라는 말을 여기서 바르트가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성경 기절을 인용합니다. 마침 지금이 예수님 고난받으신 순환 주간이지 않습니까? 게시마나 동산에서 예수님의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싫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안 받을 수 없겠습니까?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끝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눈물 나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경주하여 위대한 신학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또다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신학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신학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신학이 기도일 수밖에 없고,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측면에서 신학 작업이 순수한 마음, 진지한 의지, 분명한 머리, 선한 양심과 함께 착수되었나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신학을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분명한, 명석한 머리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했느냐, 이거죠. 아, 정말 뭐 저도 신학자로서 평생 살아왔지만, 정말 신학하는 동기가 순수했을까? 돈 벌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신학을 연구했느냐? 내가 정말 분명하게, 멍청한 머리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머리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 착한 의도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트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 주저하는 의지, 약한 머리, 나쁜 심성에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실망하지 말고 너무 자신의 주관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서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자에게 은혜를 그런데 베푸시겠느냐? 과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향해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인간을 향해 열어 보이신다. 인간을 자신을 향하도록 열어 주시고, 자신의 마음도 인간을 향하여 열어 주시는 참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간구 기도로 시작할 때, 강구에 의하여 진행되고 강구로 언제나 되돌아갈 때, 신학 작업은 올바르게 쓸모있는 신학 작업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참 은혜스럽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르트는 신학적 작업의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연구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구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연구 없는 기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너무 기도파에게 하나님은 바르트는 경고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도 없이 연구만 한다고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냐? 연구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나요? 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뭐 눈물고 종교 없는 과학은 뭐 공허하다 그랬나요? 하여튼 제 인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기도 없는 연구는 눈먼 것이다. 신학적 연구, 그리고 저 내적 동의는 인생이 거쳐가는 여러 단계 중 어떤 특정 단계의 일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 준비, 진로와 학위를 위해 신학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아, 사실은 뭐,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신학을 공부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위하여 신학을 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바라던 여기서 경고합니다. 다른 목적이 다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다른 목적, 시험 준비, 진로, 학위를 제외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로서도 그것은 필수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 신학 자체가 열심히 있는 연구자로서 신학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신학자를 사로잡는다. 신학자가 신학에 의하여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그 결과로서 뭐 시험도 준비하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지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신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분명히 합니다. 필수적이다. 신학은 필수적이다. 내가 어떤 흥미나 관심이 있어서 신학을 할 수도 있고 흥미와 관심이 없으면 신학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앞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해 오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격, 놀람, 당황에 대하여 대꾸하고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하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겠죠. 바라트른 신학을 또한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미학이, 신학적인 미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신학이 아름답다는 말을 바르트가 초기에 던진 이 말도 중요한 화두로 시작되었어요. 신학이 왜 아름다우냐? 글쎄요, 저는 이 부분 깊이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신학도 아름답다 이런 뭐 뻔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야 한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도 아름답고 그 창조세계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학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죠. 분명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참 아름다운 뭘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바라트는 책에도 아름답고요. 그의 문장과 표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글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표현하는 글과 문장은 저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학을 막 어떤 화려한 수식어, 화려한 문장으로 막 그렇게 너무 덧칠해서 그 신학의 내용 자체를 또 너무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은 적절히 들어가야 되지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식의 고유의 맛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가끔 신학자 중에서는 너무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써서 자신의 문장력을 자랑하는 건지 도대체 그 내용 자체를 드러내려고 가끔 아름다운 문장을 수식어를 썼는데 수식어가 너무 많을 때는 막 그 수식어에 그냥 혼돈이 사로잡혀가지고 내용의 본질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만큼 뭐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장이 오히려 건조하고 밋밋할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신학자는 그리고 설교자도 모든 크리스천들도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의 네 가지 분야를 열거합니다. 성서적 주석적 과제, 교회사 연구,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윤리학은 어디 있느냐? 뭐 윤리학은요 독일에서는 조직신학의 한 분과에 속하고요. 또 실천신학과도 걸쳐 있죠.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성서적 주석적 과제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바르트는 두 가지 전제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 역사 비평학의 영역에 속한다. 성서신학은 특히 모든 역사 비평학적인 보조수단, 규칙, 척도를 성실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언어학과 언어의 양식,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세계사, 문화사, 문학사, 문학사 등에 관련된 기술이다. 역사 비평 방법은 둘째 전제로 갖고 있다. 둘째 전제는 보통 문서들 곁에 다른 다음에 특별한 성서적 본문들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전제다. 저자들의 의도 그리고 문서적 사실적 속성에 따르면 성서적 본문들은 다른 역사들의 한가운데서 발생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하심의 증거와 선포이면 그래서 그렇게 읽히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서들 곁에 다른 본문들이 있다는 말이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예언자적, 사도적 증언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본문 외에 어떤 구분되어야 될 사실, 팩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당시 배경인 역사적 사건들, 성경 외의 문헌들도 분명히 성서신학을 연구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바르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신학의 작업은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제안을 바르트가 두고 있습니다. 신학은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다. 무엇 때문에 신학을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신학을 하느냐?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사람과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봉사라는 측면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디아코니아, 신학도 봉사, 디아코니아의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요, 봉사라면 당연히 섬기니까, 섬김은 지배와 대립되는 말이죠. 신학은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월한 자처럼 권위자로 사칭하고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남을 최고의 어떤 권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월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태도로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따끔한 경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학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깔보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 있는데,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을 바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도 섬기는 학문으로서 낮춤의 겸손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신학도 섬김 봉사의 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는 말씀의 통고, 말씀을 널리 알리는 설교로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봉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바르트는 이 섬김 봉사의 특징을 강조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신학 작업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만 좋은 사역이 될수 있다. 사랑만이 홀로 영원하다.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의 유명한 사랑 찬가죠. 다른 것은 다 떨어지고 다 낡아지지만 오직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만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랑에는 크게 보면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사랑의 분류를 뭐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혈육간의 관계, 뭐 스트로케니, 또 친구의 관계, 필리아는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은 일단은 에로스라는 거죠. 우리가 에로스를 흔히 너무 성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는 경향에 점점 치우치게 되는데, 원래 에로스라는 것은 원초적 본능의 갈망, 압박, 충동, 추구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 에로스로서의 사랑은 이와 같이 똑같이 갈망하고 압박하고 충동하고 추구하는 그런 동일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활력으로, 그 안에서 인간적인 인식은 대상들을 마주하고 인식하며, 그 대상들에게서 서둘러 접근하며, 그 대상들에게 서둘러 접근하며, 그 다음에 자신을 그 대상들과, 그리고 그 대상들을 자신과 결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자신의 소유 혹은 힘 안으로 옮겨놓으며 마침내 그것을 향유한다. 상대방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과 나를 일치시키고 결합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소유로 나의 힘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향유한다.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에로스라고 하는 이 충동, 본능적인 충동도 분명히 신학의 중요한 동기요, 힘이 된다는 것을 바로들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들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적 에로스가 없다면, 만약 학문적 에로스가 없다면 신학적인 작업도 있을 수 없다. 학문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갈망, 학문을 즐기고 향유하려고 하는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학문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학문도 하나의 에로스라고 바로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가페. 아가페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는 에로스의 운동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타자를 향한 총체적인 추구다. 에로스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욕망의 추구라면, 아가페는 상대방을 향한 총체적인 추구, 갈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타자를 향한 자유다. 사랑한 자는 오직 타자 자신을 위해 그를 추구한다. 에로스는 자신을 위하여 사랑을 추구했다면, 아가페는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오직 타자만을 위해 존재하며, 오직 그를 위해 헌신하고, 전력을 다하며 그에게 오직 주기만을 위하여 노력한다. 오직 타자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했죠. 신학의 대상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다. 신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의 역사다. 신학적 인식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계약의 사건이다. 그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결합하는 완전한 사랑이 발생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내용으로 삼는데 이 계약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사건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신학적 인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즉저 완전한 사랑이라면 오직 그 사랑만이 인식을 지배하고 형성하는 원형과 원칙일 수 있다. 저 완전한 사랑의 생명성, 생동성, 생명과 통치력을 눈에 보이게 드러낼 때 비로소 신학은 최고로 잘 수행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생명력과 그 통치력을 가장 잘 드러낼 때야말로 가장 탁월한 우수한 신학이 될수 있다고 바로 그런 말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올바른 신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고 또그 사랑으로 이웃과 타자를 사랑하게 될때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신앙은 정말 온전한 쓸모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에 함께 찬양함을 말한다. 그리고 신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요 찬송이다. 사랑 안에서 참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을 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체계와 위대한 논리와 아름다운 문장으로 신학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쓰레기가 아니겠느냐? 바라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결론으로 바라든은 이렇게 멋진 교회, 옛날 고대 교회의 예식 문장을 인용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태초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께 제가 이걸 다시 라틴어로 읽어드릴까요?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est nunc et eri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신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드리는 경배 신학이어야 한다. 근데 이 영광은 입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친가요? 계신가 신학 입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 책을 읽고 요약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논점이나 관점을 지나치거나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이 저의 강의를 듣고 이제 이 책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이 책을 한 번 더 곰곰이 읽어보셔서 정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의 그 매력에 흠뻑 한번 흠뻑 빠져보시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되기는 어려울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신학의 그 터 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를 이 책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칼바르트 계시교 신학 임무 전체를 요약하고 설명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또 기쁩니다. 다음에 어떤 책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등장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또 설레게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크게 기대해 주시고 크게 후원해 주시고 또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잘 이기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서 이 위기의 때 이제 바깥에 출입하기 어렵다면 이런저런 유튜브 강의도 들으시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이 어려운 기회를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나려고 하니까 아쉬운지 말이 많아졌네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